저는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종사해서 그리고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정서를 알아야지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중등학교 교사를 19년 6개월 했고 또한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수로서 또 19년 6개월을 했습니다. 39년간 오롯이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했고 또 거기에다가 전교조에 반대되는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. 부회장을 9년 했고 그래서 11년간을 또 교원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교육의 전문가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저의 가장 큰 공약은 인천교육과 미래교육발전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그 산하에다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것이고 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러한 교육방송을 활용해서 인천만의 어떤 정말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선진 인천 교육을 만들겠다.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위한 쪽집게 수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방학 때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온전히 중식도 제공하고 온전히 방학 때도 케어하는 그러한 교육과 보육을 함께하는 에듀케어 시대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